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1358년 5월 14일 개경 지역에 계엄이 선포됐습니다. 그 집 아기가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기어가 젖을 빨았는데 외적이 두 살, 세 살 된 여자아이를 잡아서 배를 갈라 씻은 다음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가 일본에만 지금 7만여 점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. 이후에도 막 임진왜란, 세계 2차 대전 이런 때도 계속 이어지잖아요. 시가 떨리네요.